여러분은 지금 구독하면 더 재미있는 디스커버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지금 레스턴 스포츠가 아닌 현대자동차의 포터2를 타고 있습니다. 마력은 133마력, 2013년식입니다. 마력을 제가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는 렉스턴 스포츠가 2.2, 그러니까 2200cc 터보 180마력의 엔진이고 요즘 나오는 신형 같은 경우 200마력 정도 되는데 제가 타고 있는 2018년식 요소수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180마력이라서 상대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숫자로만 봤을 때 무려 50마력의 차이가 나는 걸 체감시켜 드리고 싶어서 마력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180마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 많은 만큼 힘이 좋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냥 숫자가 높을수록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요소수가 없는 차량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뭐 신경 쓸 게 하나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포터도 이런 트럭도 오토를 뽑잖아요. 근데 기름값 아끼려고 수동으로 뽑는 이유도 있어요. 요즘 오토 미션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팍팍 치고 나가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지만 운전하기에는 정말 정말 쾌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수동을 뽑는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이유는 연비도 아니고 사실은 힘입니다. 힘. 내가 원하는 곳에서 힘을 빡 차고 나갈 수 있는 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승용차로 다니더라도 사람 5명이 타고 있으면 브레이크가 밀린다거나 와 차 안 나가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적재함에 짐을 싣고 있으면 차가 조금 덜 나간다거나 설 때 적재하지 않았을 때 대비 원하는 곳에 정차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시내 주행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수동 미션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사의 책임이겠지만 각종 데이터를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굉장히 유기적으로 미션을 변환시켜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람이 직접 해버리겠다는 게 바로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의 선택인 거죠. 자, 그래서 수동 미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길이 고속도로 80% 이상이다 라거나 같은 출력이지만 좀 더 민첩한 성능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차를 막 조작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게 바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우리 수동차가 5단일 때 오토미션 4단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 무슨 차였더라? 그 차는 3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 오토는 연비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골프 같은 경우도 7단 미션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력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연비 주행, 그리고 굉장히 쾌적한 크루징 주행, 이런 거에는 오토미션이 맞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동차가 안 나오는 바람에 오토미션 차로 바꾼 케이스인데 오토미션 차를 처음 탔을 때 그 느낌은 와, 내가 십몇 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 싶을 정도로 오토미션이 잘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시집가는 차입니다. 무려 32만 킬로고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서 그런지 제가 이게 기어를 넣었을 때 이 미션 체결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신차 수준. 물론 휘발유차하고 디젤차하고 미션 체결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지만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렉스턴 스포츠도 그렇고 이 포터도 그렇고 바디 온 프레임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줍지 않은 승용차보다 정숙합니다. 이게 그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들려오는 바람들, 소음들, 그리고 뒤에 만약 적재하면서 펄렁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주행풍으로 인한 소음이기 때문에 요건 논외로 할게요. 엔진이 궁뎅이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숙하다. 프레임이 1차적으로 흡수하고 그 프레임 위에 얹어져 있는 이 캐빈룸으로 2차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엔진 자체가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동이 되든 뭐가 되든 이 프레임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는 떨어지고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바디온 프레임 차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 타는 이유도 있어요. 지금 저는 포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렉스턴 스포츠를 타고 오프로드를 뛸 때와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차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거나 굉장히 험로를 주파하더라도 문은 똑바로 열려 삐걱거리지도 않고 차체가 뒤틀리지도 않고 문도 잘 열리고 잘 주파하고 그리고 주파하고 나와서도 데미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은 어떤 차량도 흉내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점, 너무 짧아. 만약에 방지턱 같은 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쇼바가 나를 밀어내. 헐렁헐렁 막 이렇게 밀어내.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기 때문에 평평하거나 아주 작은 요철이나 이런 거에서는 쇼바가 오히려 나를 받아주는 느낌이라 좋은데, 모르고 확 지나갈 때 너무 심할 때는 머리가 여기 닿을 정도로 팡 튀어나가니까 그런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현대에서 나왔던 리베로 같은 그 주둥이 긴 그런 트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전자 안전도 확보하면서 주행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들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뽑아내버리면 뒤가 너무 짧아지니까 짐을 많이 못 실어서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데, 차를 좀 길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아무튼 이 포터가 가진 장점은 뒷바퀴가 굉장히 얇은데 복륜으로 돼 있잖아요. 타이어 접지면이 굉장히 넓은 효과를 냅니다. 마치 스포츠카가 굉장히 접지면이 넓은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큰 접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륜구동인 이 포터 같은 경우는 스타트 끊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이거 뭐 람보르기니 저리 가라야. 현대 포터2 시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터 같은 경우는 수동 미션이고 그렇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있고 뭐 하위 차선에서 차 안 막힌다는 전제하에 느긋하게 주행을 한다면 그냥 거의 기어 바꿀 일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막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그런 기어 단수가 아니라 실제로 크루징 기어, 즉 탑기어에 들어갔을 때는 뭐 오토랑 별반 차이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승용차와 다르게 공기역학적인 설계가 아니라 그냥 네모 반듯한 박스카 형태이기 때문에 주행풍에 대한 풍절음이 오히려 더 시끄럽지 실제로 노면에 대한 소음, 그리고 이 엔진 자체에 대한 소음은 웬간한 승용차보다 정말 정숙합니다. SUV 빼고 디젤 승용차 같은 거 타게 되면은 굉장히 소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아, 괜히 디젤 샀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 차일 때만 조금 정숙한 듯 하지만, 그리고 또 주행할 때도 조금 정숙한 듯 하지만 한 1년? 6개월에서 1년만 타면 딸딸딸딸딸딸 디젤 딸딸이 소리에 흙을 뗍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운행 거리수는 많은데 장거리가 없는 디젤 차, 이런 차를 디젤 차는 연비가 좋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디젤 승용차를 뽑게 되면 매연을 연소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DPF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길바닥에 그냥 멈추는 수도 있어요. 똥구멍 막혔다고. 아, 이 포터 같은 경우는 상용차이긴 하지만 실제로 승용이나 레저용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대머리 같은 이런 디자인만 아니면 저는 트럭 타고 다닐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렉스턴 스포츠 타는 이유도 있고. 자, 지금도 6단 놓고 계속 크루징으로 80km 정도의 정속 주행만 하고 있습니다. 이 클러치 조작하는 것과 기어 조작하는 게 불편하지 않고 차 안 막힐 때는 정말 불편함이 1도 없네요. 내 생각에는 스타렉스 벤도 괜찮을 것 같아요. 6벤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실용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포터는 포터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 적재함에 뭐든지 다 실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포로 같은 거 씌워가지고 포터를 활용한다면 캠핑 레저용으로는 적합할 거예요. 근데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죠. 꼭 승용차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하나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요소수 안 들어가는 포터 디젤, 그동안 32만 킬로 동안 고생했다. 더 좋은 주인 만나서 더 열심히 더 좋은 곳에서 달려라 포터. 달려라 포터.